상담도 아리랑 이제 엄머리 상담을 배워볼게요. 이거 엄머리 상담은 경기 민요에 강원도 아리랑 하나밖에 없어요. 엄머리 상담 이렇게 이렇게 3232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0박에 팔면 10박인데 그 3232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제 혼합이 돼 있잖아요. 3박하고 2박하고 그래서 혼합박이라고도 해요. 이거를 그래서 뭐 이렇게 10박 10박이에요. 아 이거는 요게 기본 상단인데 뻥빡 뿡뿡 뻥뿡 요거예요. 요게 한 상단이야. 뻥빡 뿡뿡 그 덩덕 뿡뿡 덕뿡 이렇게 돼 있죠.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저는 이제 발음하기가 좋게 덩덕 뿡뿡 덕뿡이 좀 잘 익숙해져 있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덩따 쿵쿵 따쿵 이렇게 이제 많이 해요. 그래서 덩떠 쿵쿵 떠쿵 덕이나 따나 뭐 똑같은 그걸 쳐요. 그러니까 덩떠 쿵쿵 떠쿵 덩떠 쿵쿵 떠쿵 시작. 네. 리듬을 타야 돼요. 리듬 안 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아리아리 쓰리까지 시작. 아리아리 쓰리 쓰리 자 아리아리 쓰리 쓰리 시작. 아리아리 쓰리 쓰리 상담만 하면 돼요. 그죠? 노래하고 같이 하니까 또 안 되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그래서 장구는 머리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몸으로 익히셔요. 몸으로 그냥 덩 이거 그냥 계속 요대로만 하면 돼. 그리고 노래 그냥 머리로 가사를 생각해. 그러면 돼요. 근데 이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이거하고 노래 가사하고 동시에 하려 하니까는 장단이 안 돼. 그죠?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하니까 장단을 신경 쓰면 노래가 또 안 되는 거야. 그죠? 노래 가사를 신경 쓰면 이게 안 되고 이거 신경 쓰면 노래가. 그러니까 장구는 무조건 몸으로 익혀야 된다. 네, 그거예요. 자, 요거를 세 번만 해볼게요. 시작. 쿵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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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봐야지 이제 또. 노래면 또 안 돼.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말라니까. 자,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시작. 봐봐 안 되잖아. 아리아리 이슬이 이렇게 해서 아리아리 이게 몸으로 아직 안 익혀진 거야.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시작. 지금 이제 맞은 것 같아.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시작. 이슬이슬이 아라리요 시작.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시작.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. 아리아리 슬리슬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
저를 솔직해서 좋아해. 자, 다시 한 번만 더, 시작.